보호망. 치아 전문설계사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 문의가 하루에 수십통 오고 또한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번 달 마감을 짓고 과연 몇 분이 가입을 했는지 제가 실적을 공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치아보험 가입하면서 고지를 제대로 지키면 치아보험 가입하고 보상받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후에 보상이 과연 제대로 나올까? 또한 조사가 나와서 보험회사랑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 보험 가입 후에 돈 벌게 해드리려고 많은 동영상 올려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시고 발 뻗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는 솔직히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리스크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치아보험 가입 후에 보험금 못 받는 사례들을 다섯 가지 간추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강땡은님 32세. 저는 3년 전에 충치로 인해서 오른쪽 어금니가 뿌리만 있는 상태고요. 반대편 치아 아래에 1년 전에 씹다가 부러져서 뿌리만 살짝 보인 상태입니다. 이럴 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치아보험 가입 후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임플란트 하면 보상이 되나요?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치아보험은 임플란트 했을 때 보상하는 부분과 보상을 안 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은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는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그리고 매물치 매복치, K01, 그리고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그리고 잇몸 및 무치성 조윤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 얼굴 이상 부정교합도 포함 K07, 그리고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K08, 그래서 K05부터 K08까지는 보장이 안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K02 충치, K04 치주염, 그리고 K05 잇몸질환으로 발치했을 때 임플란트 하면은 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잔존 치근이에요. K08.3 거의 K08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발치 후에 보험 청구하면 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K08 잔존 치근에 의해서 발치해서 임플란트 했을 경우가 아니고 K02, K04, K05 치아 우식증 그리고 치주염 그리고 잇몸병으로 발치해서 임플란트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잇몸질환으로 발치 후에 임플란트 해달라는 코드를 의사선생님이나 사무국장한테 써달라고 하면 보상이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알면 보상을 받고 모르면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김택태님. 자, 41살이고요. 저는 5년 이내 풍치로 인해서 어금니 쪽 발치를 한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지하면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고지 위반하고 가입을 하였는데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옆에 이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임플란트 청구하면 보상이 될까요?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이 안 됩니다. 고지 위반하면 무조건 보상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풍치나 잇몸병으로 발치를 하면 그 옆자리나 혹은 그 근처의 치아는 거의 발치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위에 발치 후 보조 치료한 것은 인과관계가 없어서 보상이 되지만 근처에 발치된 부분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3번 신우땡이 33살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치클라운 했고 3년 전에 치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물론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했었는데요. 혹시 크라운이 지금 오래돼서 다시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크라운에도 보상이 될까요? 하고 말씀해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치아보험은 약간의 크라운이 복구나 교체로 인한 보장은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충치나 치아 우식증, 그 잇몸병, 그리고 치수 치료에 인한 보장은 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항목에 의해서 크라운을 다시 했을 경우 보장이 된다는 거죠. 4번 김숙대님 62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을 드리는데요. 저는 3년 전에 치아보험을 가입했는데 최근에 한 치아로 크라운을 신경치료 후 크라운 했다가 상태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다 보장이 되나요?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둘 다 보상은 안 되고요. 이 둘 중에 이 두 종류로 치료했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금액, 이 두 중에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했을 경우 가장 높은 금액만 보장하고요. 한 가지는 보장이 안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5번 마지막으로 한 질문 더 답변하고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가입하고 1년 정도 참았다가 보험금 청구하려고 합니다. 보험 왕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플랜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통증이 심해서 먼저 발치 후에 2년 후에 100% 보장이 되나요?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 됩니다. 치아보험은 면책기간이 90일 이후부터 보상이 되는데요. 2년 이전에는 50%, 2년 이후에는 100%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발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발치가 90일 이전에 했으면 당연히 보상 안 되고요. 90일 이후에 발치했고 2년 이후에 임플란트를 했다 할지라도 그 발치가 90일 이후 2년 전이기 때문에 50%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2년 이후에 발치했으면 100%가 보장이 되는데 임플란트 기준이 아니고 발치일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치아보험 가입 후에 보상되지 않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는데요. 모든 보험이 그렇듯 특히 치아보험은 무턱대고 가입하고 치료 후에 보험 청구했다가 보험금이 안 나온 사례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병원에 내방해서 처음 의사와 대면했을 때 초진기록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먼저 철저히 하신 후에 내방에서 치료 후에 청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사전에 먼저 미리 계획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야지 치료 후에 보상이 당연히 되겠구나 하고 치료했다가는 보상이 안 된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